영상은 없어. 주지수 스파링 영상은 처음 올라온 거 아닙니까? 아!
아이고, 마동현 선수도 계시네. 아유, 둘이 같이 앉아보겠어. 아, 네. 예. 최도 선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양반도큐입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뵙게 됐습니다. 예, 요즘 너무 핫하죠, 지금. 예. 대한민국의 레전드 선수들만 찾아가지고 인터뷰하고 하는데, 오늘 최도 선수 스파링을 그냥 몰래 찍었습니다. 그냥. 아, 제가 지금 독감 흘리게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몸이 아팠죠? 오늘 지금 1일차, 독감 이겨내고 1일차입니다. 비형 독감? 비형 독감 이번 했었잖아요, 이번. 네, 이번 해서 거의 일주일간 병마가 쌓아서. 방금 최민규랑 했는데 저 친구가 120으로 나갔는데 안 무겁던가요? 허리도 아픈데? 일단 이거 또 무거운 상대와의 스파링을 하면은 비교적 다른 동체급 선수들은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또 했습니다. 아니, 최도 선수가 다들 타격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주짓수도 잘하시네. 네, 저 자신 있는 부분이 지금 주짓수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주짓수와 레슬링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무기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서. 아유, 브라운 벨트. 와, 브라운 벨트시네. 이런 무기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요즘에? 네, 제가 원래 레슬링이랑 주짓수가 엄청 자신 있는 부분인데 너무 이제 타격만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시합에서 또 레슬링이나 그라운드가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연습을 해서 평소에 갈고 닦아 놓으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자체가 독특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최도 선수 주짓수 스파링 영상은 처음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제가 거의 주짓수 한 영상은 거의 네, 보기가 힘들죠. 네. 마동현 선수 요즘 근황이 어떠세요? 허리 디스크가 3개 터지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금 꼬리뼈 쪽에 또 터져가지고 자연치료를 하니까 지금 괜찮아졌어요. 허리 3개 터져가지고 5개 중에 4군데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발톱 깎는데 발톱 갔다 해가지고 또 국물이 흐르더라고요. 국물? 정치에서? 그렇죠. 국물이 흐르는 것 같아서 MRI 찍어보니까 역시 나왔고. 마동현 선수 허리 디스크가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로 계속 싸운 거죠, 지금까지? 저는 거의 장애를 딛고 싸우고 있어요. 아, 그냥 다들 선수들 몸이, 최도 선수도 몸이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허리라든지 목이라든지 뭐 이런 곳을 건조하시면 정말 이거는 겪어본 사람만 아는 그런 운동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선수니까 운동을 쉴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거의 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하는 거지. 최도 선수가 한번 하루 스파링을 하면 하루 쉬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하루 이제 하면 이틀을 쉬고 이틀을 하면 네. 그 최도 선수가 몸이 허리랑 제가 알기로는 어깨랑 목이 안 좋은데 이렇게 잘 이겨내야죠 뭐. 네, 지금 근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고 네. 뭐 거의 좀 신체 단련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좋아지고 지금 이 영상은 최도 위주의 영상이기 때문에 마동현 선수는 다음에 한번 또 제대로 하시고 일단은 최도 선수 요즘에 타격도 그렇고 레슬링도 그렇고 그라운드도 그렇고 요즘에 새로운 무기를 많이 장착하고 있어요. 이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일단 타격 같은 경우에도 거의 없는 그런 장면이 안 나올 수 있고 일류 선수일수록 실수가 없고 자기의 잘하는 걸로 싸우는데 저는 이제 조금 평소에 싸우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굳이 안 당해도 될 거를 맞고 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해서 이제 어이없는 누구나 맞을 수 있는 건 맞지만 안 맞아야 되는 건 안 맞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기본기 위주로 많이 싸우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도 선수가 나중에 복귀했을 때 정말 이전에 최도 선수와 전혀 다른 모습의 최도 선수를 저는 많이 기대하고 있고 지금 현장에서 저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정말. 네, 일단 제가 지금 부족한 것들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양감도TV 아시죠? 그 기술 강좌 한 번씩 하는 거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떻게 타격 기술 강좌 한번 간단한 거로. 네, 저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불러봐 주신다면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나오겠습니다. 네. 마동현 선수도 한번 네. 한번 기술 강좌. 양감도TV에서 기술 강좌를 한다는 거는 대단한 영광이죠. 가문의. 그렇죠. 예, 대한민국 레전드 아니면 출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 우리나라 뭐 아시아 전역에서 기술 강좌 하겠다고 연락 오는 선수들이 총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택의 최고라벨이죠. 한국말로 들을 수 있는 강좌. 아, 저 이거 양감도 TV 제가 미국 갔을 때 미국 가면 다 찍을 예정입니다. 미국 가서 UFC 선수들이라든지 레전드급 코치들 다 찍어서 게시할 예정입니다. 아직 미국 안 가서 안 찍은 것뿐입니다. 저도 기술 하나 준비해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저만의 진짜 특별한 공개하지 않은 처음 공개하는 최초 기술 양감독 팀에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감사합니다. 네.